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탄소산업 등 다른 주요 현안도 세부 실천 과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이 청소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연차도 쓰지 못하게 강요하고 임금도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은 오늘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원의 낮 기온이 33.1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폭염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도내 농산물 가운데 대표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의 가격이 해마다 하얀 곡선을 그려 수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탄소산업 등도 세부 실천과제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새만금의 경우 국정과제가 아닌 실천과제로 선정돼 빠른 개발이 어렵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 새만금이 포함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중 국가균형발전 부문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매립하고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매립과 도로와 철도, 공항 등 SOC 구축이 빨라져 민간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모두 2020년을 경해서 이렇게 열릴 것이다. 저희들은 전망을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과 함께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탄소산업 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 사업,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등 지역 현안도 100대 국정과제 아래 실천과제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새만금이 국정과제의 하부 개념인 실천과제로 선정돼 전북의 기대감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만금만큼은 확실히 고유명사 자체를 앞에다 내놓고 그 사업을 이룰 수 있기를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지요.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와 국립지덕권 산림치원 조성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대선 공약은 이번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에서 빠져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려면 고용 포기각서를 써라. 정부가 운영하는 한 대학의 관계자가 청소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상여금은 물론 임금도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입니다. 이 대학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업무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자 이들을 관리하는 대학 직원이 조장을 불러 훈계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내가 뭐 이제 사람 못 쓰겠어요. 굳이 내가 뭐 소용을 승계해 주거나 뭐라 할 필요가 뭐 있냐고. 하던 건 말던가.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조장에게 반말을 하고 일자리를 뺏을 것처럼 겁을 줍니다. 연차 휴가를 쓰려면 동료 직원들에게 고용승계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 또한 제가 연차를 쓰는 데 있어서 포기각서에 사인을 해야지만이 제가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용역업체가 제시한 원가 산출 내역서에는 월 50만 원의 상여금이 포함돼 있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한 사람당 연평균 100만 원 이상 임금이 적게 지급됐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는 낙찰률 이상의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이것은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농수산대학 측은 그러나 연차휴가와 관련해 고용승계 포기각서를 쓰라고 한 적이 없고 임금 문제는 용역업체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근로자하고 어떻게 좋냐, 그거는 그 회사의 관계예요. 용역근로자하고. 오시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딱
지출 결에 딱 해서 지출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정부가 마련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용역업체가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는지 발주기관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대학 측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립해 운영하는 대학이 용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부 지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더우셨죠? 전북 8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무더운 여름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 한 농민이 그늘 한 점 없는 밭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너무 덥고 일은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일을 해야요. 일을 밭에 들어가면 땀으로 모여버리는 게.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불볕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전북의 여름 평균 기온은 1.5도나 상승했고 폭염 일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열 질환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32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임실의 한 야산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50대가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해진 휴게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몸의 이상 증상, 어지럽다거나 두통, 근육통이 생겼을 때에는 그늘로 가셔서 이온음료나 물을 드시면서 휴게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야외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신선 농산물 가운데 전북의 최대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 가격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손익분기점을 맞추기도 어려워졌고 농산물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 폭염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하우스에서 농민들이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건 비단 찌는 듯한 무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파프리카 수출 가격이 손익분기점도 맞추기 어려울 만큼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목표 최소한이야 15,000원인데 지금 한 12,000원 내외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 내수 가격이 그대로 수출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인데 최근 1년 새 15%, 5년 새 40%나 폭락했습니다. 강원도는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뭐 5-60만 평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국 파프리카 연합회는 고심 끝에 올해 또다시 일부 생산량을 폐기했지만 가격 하락세를 멈춰 세우기 어렵다는 생각에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신선 농산물 가운데 전라북도 최대 수출 품목이고 전국적으로도 인삼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상황. 파프리카 가격이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전라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농산물 수출 전선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원숭이에게 돼지 눈에 각막을 이식했는데 원숭이는 234일 동안 별탈 없이 세상을 구경했습니다. 다른 동물 간 이식 연구가 속도를 내면서 동물의 장기나 조직이 사람에게 이식되는 날도 머지 않았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원숭이인데 먹이를 내밀자 손을 뻗어 잽싸게 찾아 먹습니다. 물체를 또렷이 보고 있는 겁니다. 원숭이에게 각막을 내어준 건 장기 이식용으로 개발한 돼지 미드미입니다. 다른 동물종의 조직을 받은 건데 보통은 이물질이 들어왔다고 여기고 이식된 조직을 공격하는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미드미가 내어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는 따로 면역 억제제 없이 사람이 사용하는 안약만을 사용해 눈의 기능을 200일이 넘도록 정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최초입니다. 지난해 연구에선 돼지 심장을 이식한 원숭이가 면역 거부 반응 없이 국내 최장 기록인 60일을 생존하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 연구까지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향후 부분증 2종 각막 이식이 임상적으로 적용되는 시기가 보다 빨리 앞당겨 올 수 있다는. 탄력을 받은 연구진은 면역뿐 아니라 다른 거부 반응도 최대한 억제시키는 새로운 유전자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드미 세포에 거부 반응 유전자를 추가한 세포를 복제하는 과정인데요. 미드미보다 더 강력한 거부 반응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다른 동물 간 이식 연구의 영역이 장기에서 조직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오장현입니다. 정부가 내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내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조선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총리는 전북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산조선소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순에 발표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전북의 국회의원 10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34명이 서남대 폐교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과 전남의 박주선, 천정배 등 34명의 의원들은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검토가 지역사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서남대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교비 횡령금이 이홍하 이사장의 자매 법인에 귀속돼 결과적으로 비리 사학을 돕는 꼴이라며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검토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여중생 제자들을 성희롱한 교사에 대해 징계가 권고됐습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도내 모 중학교 A교사가 올해 3월부터 수업시간에 7명의 여학생들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학생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교육감에게 권고했습니다. 의원 재량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인터넷 언론사 전 전북본부장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2년부터 의원 재량 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주겠다며 태양광 시설 업체 등 세 곳에서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받은 돈이 의원들에게 흘러갔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순창 등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남원이 33도, 전주 32도 등 31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등 31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